박스터는 꽂은 거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네. 간다. 형님 벨트 매셨죠? 네, 맸어요.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회전 잡고 갔다가 상황을 다시 켜고. 네. 그냥 외기로 돌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밟고 배지를 올리면서 안돼요 보이게 비키잖아요. 아, 여기 앞에도 가져오신 분이에요? 네, 비키. 예.
살았네. 뭐가요?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수월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희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거기서 특히 고마등 후진차들은 거기서 이제 돌아가다 이제 기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쟁하고 착지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고속을 취하는 거예요. 후진차를 하면서 바로 그냥
차는 여기 조심해야 돼요. 네. 여기 후레차는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쯤에서 브레이크 밟고 여기쯤에 10km 찍고 그대로 왼쪽까지 이렇게 가동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들어와요. 여기는 엑셀을 지금 넣었다고 봤을 때 유지하면서 완전 맞아버려야 돼요. 살짝 붙게 네, 마지막 당장 거기 시트를 붙고 나요. 네, 완전 미리 타질 필요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꺼내 좀 닫고 브레이크 방향 밟고 다시 보고 다시 오른쪽 보고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브레이크 좀 강하게 밟고 오른쪽 여기 살짝 걸치고 한대 풀어서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가 좀 위험하죠? 여기요. 뭐 하단에 브레이크를 밟진 않았어요. 네. 100% 하신 게 아니죠. 네, 브레이크는 뭐 포인트를 좀 짧게 짧게 가져가서 이렇게 약간 한 개까지 밟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빨리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 큰일 났다 못 하겠는데.